알겠습니다. 이제 집중이 잘될것 같죠? 내가 처음이라는 그래서. 별 느낌 없는데요. 아,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여기까지 못했거든. 여러 사정들이 좀 겹쳐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이때부터 딱 쉬었어. 하지만 우린 해야지. 수민이가 첫 스타트를 끊는 거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치?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체온 조절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자,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건데, 사람은 이제 정온 동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온 동물. 항상 체온이 일정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의 체온을 얼마로 보통 이야기해? 36.5도씨로 보통 이야기하죠. 그치? 거의 이제 사람의 몸은 36도에서 37.5도 사이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냐? 바로 호르몬과 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더위를 느낄 때. 먼저 더울 때는 우리 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지. 덥다는 얘기는 사람의 체온이 높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높다. 그러면 체온을 낮춰줘야겠지. 이거는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열 발생량과 그 다음은 열 발산량. 열 발산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열 발생은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겠어? 더울 때는 열 발생이 많으니까 줄여줘야겠지. 발생을 줄여줘야겠죠. 열 발생량은 줄여주는 기작의 작용을 해야 되고, 열 발산량은 그치 발산은 많이 시켜줘야 열이 빨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덥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간뇌의 시상하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간뇌의 시상하부가 각각 이제 두 군데를 건드려요. 어디를 건드리느냐? 하나는 어디 건드리겠어? 일단 발생량을 줄여야 돼. 그럼 세포업을 줄여줘야겠지. 세포가 더 이상 열을 만들지 않도록. 그럼 어디를 건드려요? 시상하부는 어디를 건드립니까? 뇌하수체 전역을 건드리겠지. 뇌하수체 전역을. 그래서 전역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치? 뇌하수체 전역으로 간다. 뇌하수체 전역에서 이제 어디로? 일단은 먼저 갑상선. 갑상선을 찍고 갑상선에서 뭐가 나오지? 갑상선에 뭐가 나오죠? 갑상선에서 뭐가 나와? T 뭐? 티록신. 그렇죠. 티록신이 나오죠. 자, 여기 이제 티록신이 나오게 되는데, 이 티록신을 어떻게 시켜주는 거야? 이거를 억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억제를 시켜줘야겠지. 그치? 이것도 억제를 시켜주네. 왜? 티록신이 뭐하니까? 세포업을 촉진하니까. 그러면 티록신의 양이 줄어드니까 세포업이 어떻게 돼요? 세포업은 어떻게 된다? 세포업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치? 세포업이 줄어들면서 열 발생량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티록신이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필요할까?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겠죠. 혈액 속에 당분이 많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상하고는 또한 군데를 건드립니다. 뭘 건드리느냐? 자, 교감신경을 건드려요. 교감신경. 아까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있었어요. 속질은 건드리는 호르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왜 없냐면 교감신경이 누구를 컨트롤하냐면 부신, 속질을 컨트롤합니다. 부신, 속질을 건드려줘요. 부신, 속질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왔죠? 부신, 속질에서는 어떤 호르몬이 나왔습니까? 뭐 나왔어? 아드레날린이 나왔죠.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었습니다. 이 아드레날린의 양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억제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시상하고 교감신경에 명령을 내리면 억제 기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 분비를 억제를 시켜요. 이렇게 조절을 해줍니다. 그럼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혈당량은 어떻게 된다? 혈당량은 감소하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해줘야 돼?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줘야 되잖아. 열 발산량을 증가시켜줘야겠죠. 그럼 열 발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 몸의 심장박동을 줄여주고 이러한 여러가지 기능을 조절해줘야 돼. 그래서 시상하고는 이제 누구를 건드리느냐? 교감 말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신경계에서 작용할 수 있는 누구를 부 교감 신경을 찔러요. 부교감 신경은 뭘 시켜주는 신경이에요? 얘는 안정 상태를 만들어줘요. 안정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안정상태를 만들어주는 거냐? 어떻게 안정상태를 만들어주느냐? 부교감 하는 일은 이런 것들이 있어. 부교감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일단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자, 일단 피부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고요. 피부 혈관을 확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모공을 확대를 시켜줘요. 모공을 확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은 어떻게 하고 억제를 하죠. 이러한 기능들에 의해서 심장과 억제가 호흡도 당연히 억제가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기능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 발산은 늘어나게 돼요. 피부는 확장되고 몸이 확대되니까. 그리고 심장이 억제되면서 발생량도 줄어들겠지. 그래서 이러한 작용들에 의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더라?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인 거예요. 체온이 어떻게 된다? 하강하게 된다. 자,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더울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추울 때 내 몸이 이제 추워 달달달달 겨울이죠. 추울 때 자, 그럼 추울 때는 어떻게 되느냐? 추울 때 반대로 작용하겠지. 이제
출대. 출대입니다. 출대. 자, 열. 발생량은 어떻게 하고? 열 발생량은 늘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열 발산량은? 그치, 열 발산량은 줄여줘야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시상하고 하냐면 맨 처음 움직이기 시작하고 시상하고 시상하고가 움직입니다. 짠짠짠 짠짠짠 시상하고. 시상하고 움직입니다. 네, 어디를 건드려? 역시나 뇌하수체를 건드려. 뇌하수체 전역을 건드리고, 전역을 건드리면 뇌하수체 누구를 건드려요? 자, 갑상선을 건드리겠지. 갑상선을 건드리죠. 쫙쫙쫙쫙쫙 하면 이제 누구? 누구를 때려? 티록신을 때려. 티록신, 티록신 짠짠짠. 티록신을 분비합니다. 티록신을 분비하겠죠. 추우니까 이제 열 발생량을 늘려줘야 되잖아. 이를 위해 어떻게 한다? 이거를 촉진. 여기도 촉진. 박상태가 티록신 분비도 촉진.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 세포비 증가하더라.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세포업을 원활히하기 위해서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상하면 또 어디를 건드린다? 교감신경을 건드려주죠. 자,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다 건드려줘요. 자, 건드려주면 이제 교감신경은 어디를 건드리느냐? 부신속지를 건드립니다. 부신속지를 건드려요. 부신속질에서는 이제 누구를 뭘 생산해? 아드레날린을 생산합니다. 아드레날린을 생산을 하죠. 이렇게 되는데 이 작용을 어떻게 한다? 촉진. 부신을 막 건드려줘요. 그럼 이것도 촉진.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아드레날린 분비가 증가하니까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혈당량이 증가하더라라는 거죠. 자, 또 하나. 교감이 왔어요, 왔어요. 교감이 왔어요. 교감이 와서 이제 뭘 해줘? 어차피 이제 이건 부교감 건들 일 없으니까 교감이 딱 와가지고 이제 작용을 해줍니다. 어떤 작용을 하냐면 피부 혈관 어떻게 하고? 혈관 축소. 그 다음에 모공 수축. 털이 곤두서겠죠. 이러면 그 다음에 심장박동 촉진.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을 하더라. 호흡도 당연히 빨라지니까 세포업이 촉진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체온이 어떻게 되더라? 체온이 어떻게 된다? 상승하더라. 자,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요게 무엇이다? 우리 몸에서의 뭐다? 체온 조절이더라 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체온이 조절이 되고요. 하나만 더 하자면 어차피 이제 교감에서는 더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신속지 건드리는데 얘가 또 하나는 땀 분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 빼먹었네. 하나만 할게요. 자, 교감신경.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땀 분비 촉진 기능이 있고 교감에 하는 일이 이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시상하구에서 또 누구를 건드리냐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부교감 신경 신경을 이렇게 건드려 주는데 부교감 한 일이 딱 하나가 있죠. 뭘 하냐면 얘는 일단 군비를 억제 한다.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작용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더울 때는 열 발생량을 줄이고 열 발생량 늘렸으면 추울 때는 열 발생량 늘려주고 열 발산량은 줄여주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두 번째 이제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뭔가요? 혈당량 조절이신데 혈당량 조절 혈당량 조절 자 혈당량을 조절해 주는 건 이제 포도당의 농도야. 혈액 속에 포도당의 농도 얼마 정도 있냐면 100ml당 한 100mg 정도. 100ml당 100mg 정도. 우리 그 생리식염수 말고 그 뭐 있죠? 이거 포도당 용액 있잖아. 우리 링거 만든 거. 딱 그 정도 용액이에요. 포도당 용액.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링거 맞으면 거의 이제 오줌 많이 안 싸고 그렇게 되지. 자, 보통은 이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 이건 누가? 여기 이제 시상하부가 작용을 해요. 시상하부가 작용을 하지만 여기 이제 포인트는 뭐에 의해서?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길항 작용에 의해서. 그게 포인트예요. 자, 글루카곤과 인슐린의 길항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먼저 자 고혈당일 때 고혈당일 때입니다. 고혈당일 때 자 고혈당일 때는 일단 먼저 어떻게 되냐면 고혈당일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이자 여기는 이제 누가 건드리냐면 이자 누가 건드려요? 여기는 교감신경이 건드립니다. 고혈당일 때 일단 시상하부로부터 출발을 해요. 자 교감신경이 먼저 나타나. 아니 고혈당이죠. 미안해. 자, 부교감신경이 이게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일단 먼저 움직여. 부교감신경이 움직여서 누구를 건드리느냐? 자, 이자에 있는 베타 세포를 건드립니다. 이자의 세포가 두 종류가 있거든. 이자에 있는 베타 세포를 건드리면 이 이자로부터 이제 뭐가 분비되냐면 여기서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돼요. 인슐린.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이 인슐린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혈당량을 뭐한다? 왜 이상해 써진 거야? 자, 혈당량을 감소를 시키게 되는데 어떤 기작으로 감소를 시키냐면 자, 두 가지. 인슐린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뭐 간 하나는 간이고요. 하나는 간. 또 하나는 우리 몸의 조직세포가 있어. 우리 조직세포. 자, 얘는 간이고요. 얘는 조직세포입니다. 다음은 인슐린의 기능입니다.
다음 이슈 있는 기능. 여기 이제 모세혈관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모세혈관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자, 간에서 모세혈관으로 뭔가를 빼내줘. 빼내준 게 아니라, 거꾸로 썼네요.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저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의 조직세포를 이렇게 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하나가 있어. 이렇게 해주는데, 뭘 이렇게 왔다 갔다를 시켜주는 거냐면, 뭘 왔다 갔다 시켜주느냐. 자, 일단, 첫 번째, 간에서, 아! 미안해. 모세혈관에서.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간으로. 뭘 넣어주느냐?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시켜줘요. 누가? 인슐린 저장시켜줘.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조직세포로. 뭘 해주냐면 포도당을 저장을 시켜줘. 자,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할? 인슐린의 역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죠. 됐나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저혈당이구나. 어떠냐, 저혈당. 저혈당에. 네, 어떻게 되냐면, 혈당일 때 이때는 뭐가 움직이냐면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움직입니다. 어딜 건드리냐면 이자에 알파세포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자는 알파세포. 알파세포가 누구를 생산하느냐? 글루카곤을 생산해요. 그래서 이거는 혈당량을 어떻게 한다? 증가를 시켜주게 되죠. 그럼 글루카곤은 어떻게 혈당량을 늘려주느냐? 간, 그리고 이쪽에 조직세포. 그리고 여기가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뭘 하냐면 아까 그냥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빼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첫 번째. 자, 간에서 모세혈관으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조직세포로부터 어디? 모세혈관으로. 포도당을 배출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되고, 여기는 결과적으로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복장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 복장량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이때는 움직이면 혈당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좀 더 넓게 보자면 이제 여기서 아드레날린과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이러한 역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보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볼 거냐면 삼투압 조절 봐야겠죠. 삼투압 조절 지워도 되죠? 삼투압 조절 볼 수 있도록 합시다. 혈액농도 삼투압 조절입니다. 아, 힘들게 그렸는데 지우는 순식간에만 아깝다 생각이 들지만 수업을 하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세 번째 혈액 삼투압 조절. 혈액 삼투압 조절입니다. 자, 이제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혈액 농도잖아요. 혈액 농도. 혈액의 농도를 맞춰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자, 혈액 삼투압이 뭐할 때? 높을 때. 혈액삼투압이 높을 때예요. 혈액삼투압이 높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일단 누가 움직이겠어? 당연히 간의 시상하부가 움직이겠죠. 시상하부가 움직입니다. 시상하부가 이걸 인식을 해서 어딜 건드려? 뇌하수체를 건드리는데 뇌하수체를 건드려요. 처음에는 이걸 어디 건드리냐? 뇌 하수체 후엽을 건드리죠. 자, 이 후엽에서 뭐가 분비되겠어? 뭐가 분비되겠어요? 항 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삼투압이 높으니까 혈액 농도가 진한 거잖아. 그럼 몸에 물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쵸? 물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해? 촉진을 시켜주는 거지.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항혈을 많이 분비를 할 거야. 그럼 이제 항혈원이 많이 분비가 됐으니까 뭘 합니까? 물의 재흡수를 많이 했기때문에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물의 재흡수를 많이 해요. 그럼 항혈원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떠한 과정이 있겠느냐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있겠느냐라는 거지. 우리 지흡수를 촉진을 합니다. 그러면 신장에서 뭘 해? 물의 지흡수를 많이 하겠지. 근데 어디로 가서? 신장에서 물의 지흡수가 많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는 증가하고 뭐는 증가하고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오줌 양 감소하고 그 다음에 오줌 농도는 진해지겠죠. 물을 많이 흡수를 하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가 더 있어요. 한 과정이 더 있습니다. 또 어딜 건드리냐면 뇌하수체. 전역을 건드려요. 갑자기 뜬금없이 뇌하수 전역은 왜 건드리느냐? 이 뇌하수 전역을 건드리면 그 다음 나온 놈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올까? 부신 겉질을 자극하기 때문이지. 부신 겉질에 뭐가 있는데? 부신 겉질에 호르몬 뭐 있었어요? 나트륨 제흡수를 촉진을 했잖아요. 그럼 혈액산까지 높아. 오줌 농도가 진하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알드세론은 억제를 촉진돼. 억제를 하겠지. 나트륨을 많이 흡수를 해버리면 오줌 농도가 진해지. 아니 오줌 농도가 혈액 농도가 진해질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되면서 알드세론은 어떻게 된다? 자, 나트륨 이온의 재흡수가 어떻게 된다? 가 줄어들게 되더라. 그렇게 되면서 알도스테론 또한 이제 어디서 신장에서 작용을 하잖아요. 나트륨의 양은 재흡수는 안 하니까 나트륨 많이 버리잖아. 그러니까 오줌 농도가 진해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소금 많이 버리죠. 많이 버리게 됩니다. 오줌 농도가 증가해요. 이런 과정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봐봐요.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지. 그럼 이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 하나가 있어. 혈압은 어떻게 될까?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자, 혈액이 흐르는 혈액의 농도가 혈액의 양 많아져서 적어져. 혈액량 많아져서 혈압은 증가해 감소해. 혈압은 증가하겠죠. 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과정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뭐가? 혈액산 투합이 증가할 경우에. 알겠나요? 반대로는 혈액산 투합이 감소해. 혈액산 투합이 감소해. 손이 너무 많이 아파서 지금 어떻게 나갈 것 같아요. 자, 시상하고 자, 시상하고가 이제 어디를 또 건드려? 자, 뇌하수체 후엽을 건드립니다. 이제 뇌하수체 후엽에서 뭐가 분비돼? 자, 일단 항요로몬이 나왔었죠. 항요로몬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 시상하부에서 또 어디? 자, 뇌하수체 전혀 건드리면 이제 어디? 자, 얘는 어디로? 부신 겉질로 가서 부신 겉질로 가서 뭘 분비하게 된다?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게 된다.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인호르몬도 누 건드리고, 항인호르몬도 신장 건드리고, 알도스테론도 누 건드리고,
신장에 건드리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삼투압이 낮잖아. 그럼 물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물을 많이 갖다 버려야겠지. 물 많이 갖다 버려야 돼. 그럼 희상하고에서 내일 저녁으로 뭘 하겠어? 억제를 하겠지. 여기도 억제를 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항열호이 분비가 덜 되니까 물의 제육수는 어떻게 돼? 아무래도 줄어들겠지. 자, 그 다음에 시상에서 오줌의 농, 그러니까 혈액삼투압이 낮으니까 나트륨은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겠죠. 촉진하고 여기도 촉진을 하죠. 그럼 여기 촉진되니까 반대로 나트륨의 제육수량 그치, 나트륨의 제육수는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장에서 물은 다 갖다 버리고 나트륨은 제육수 시키니까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되고? 오줌의 양은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오줌 농도는 감소하겠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혈압은 어떻게 된다? 혈압은 낮아지더라.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러한 이유인데,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혈압 환자. 고혈압 환자의 경우 음식을 어떻게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까? 싱겁게. 그치, 싱겁게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싱겁게 먹으라고 할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봐봐, 고혈압이라는 얘기는 혈액량이 어떻다는 얘기야. 혈압이 높다는 얘기, 혈액량이 많다는 얘기거든. 만약에 짜게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삼투압 증가하겠지. 삼투압 증가합니다. 그러면 희상화부가 항염을 많이 뿜어내고 알도스테론을 줄여버릴 거야. 그럼 잘 생각을 해봐요. 물이 제육수가 많이 되면 혈압이 증가하지.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혈압이 높아. 근데 짜게 먹어버리면 물이 제육수가 되면 혈압이 올라가겠지. 뻑 하고 터질 수가 있는 거죠. 혈관 터져버릴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고혈압 환자 싱겁게 먹어라. 우리 라면 먹고 자면 얼굴 띵띵 붓잖아. 왜 붓는 거야? 라면에는 뭐가 많아? 염분이 많죠. 염분이 많으니까 혈액삼투압이 증가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항열호이 물의 제육수 촉진을 한단 말이야. 우리 몸에 뭐를? 수분을 많이 저장하려고 하겠죠. 수분이 저장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내 얼굴이 띵띵 붓는 거지. 세포에다 물을 다 밀어넣거든. 밤새 오줌 안 싸잖아. 그리고 여름에는? 여름에 어때? 혈액 농도가 진해지잖아. 응?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러니까 물의 질수 많이 해서 오줌의 양이 줄어드는 거고, 겨울엔 땀을 안 흘리니까 체내에 수분량이 많죠. 그러니까 질수 줄여서 오줌량이 늘어나는 거. 알겠습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디 항상성 유지에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항상성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상황들이 있어. 위급 상황들. 그게 뭐냐면 약물 같은 거 잘못 먹었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아무래도 약물 같은 경우는 호르몬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문제들을 일으키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근육을 폭발적으로 키워주는 이런 스테로이드제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성기능 장애가 생기고 머리털 빠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이 있더라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213 가보면 약물이 신경계와 뇌 분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